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운영지원특별위원회 및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준 특위위원장과 박태희 부위원장,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 김대순 양주부시장 및 관계자들이 시청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22만 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뤄낸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의 첫 삽을 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건데요. 이날 특위위원들과 관계자들은 테크노밸리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세부 내용에 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법규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테크노밸리 준공부지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현장 답사에 앞서 역세권 중심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구역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기 북부의 신성장 산업 창출을 선도할 양주 테크노밸리. 머나먼 꿈만 같았던 테크노밸리 조성이 이제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주도할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